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닥 깔고 있고요. 바닥도 다 깔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무역이란 걸 이제 해보죠. 무역 업그레이드 하고 있고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다 지웠고 직결소 뭐 병영을 안 지었나? 이게 병영 아닌가? 직결소 병영. 그렇죠. 여기다 이제 무역이랑 병영이죠. 병영 훈련하고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외교실을 놓고요. 무역소 지금 하고 있죠. 경찰서도 만들긴 해야 되는데 우선 여기다가 무역소를 놓고 저는 이제 좀 탐험 같은 것도 좀 해보고. 이게 지금 올리기가 힘들어요. 이거 보시면은 이상하게 지금 중상층 올리기가 힘들어요. 한 명밖에 안 돼.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막 그러니까 이 보급품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보급품이 제대로 지금 들어가는 것은 하나밖에 없네요. 아, 또 말고 보시면은 이거 가방 하나. 기름도 계속 보급이 돼야 되는데 기름 보급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가마. 아, 기름은 여기죠? 기름은 여기인데 픽시 엘리사 행복도 48 픽시로 놓을까? 픽시로 놓고 지금 기름만 하고 있는데도 느려요. 너무 느립니다. 왜 이렇게 느린지 모르겠네. 그다음에 가마터를 가봐도 잘하고 있죠. 가마터는 레아가 잘하고 있네요. 행복도 53. 이걸 더 만들어야 되나? 잘 되고 있어요. 속도가 느려서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 이제 올해도 한번 캐보고요. 소금도 캐와야 되나? 아자이타! 이주민 받고 무식함 빼고 소식가 행복도 위생 감소. 야, 니들 가. 돌려보내고요. 잘 가. 무역하고, 무역이, 세금도 부족해. 돈도 부족해. 돈도 부족해. 개인주의 넣어주시고, 낙천적 넣어주시고, 픽시는 자연인입니다. 넣어줄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세금도 한번 싹다또 얻어자. 보세요. 10,000원 아래로 떨어졌어요. 이게 10,000원 아래로 떨어지면 안 되는데. 돈 버는 법을 진짜 모르겠다. 돈 버는 법을 진짜 모르겠다. 임시법. 화장실 재산 2%. 자원세 재산 2% 아니면 이거를 재산 20%를 야 한번 좀 내놔봐. 그쵸? 재산의 20% 세금 바꾸고 야 내려와. 나한테 세금을 줘. 많이 안 주네. 기력이 부족하다고? 얘네들 이제 할 일이 없어서 그래요. 더할 일을 줘야 되는데 내려가게 되면은 여기 왜안 만들어? 판자 8개만 3개만 가져가 주지. 판자
환자 32개 되고 있죠. 행복도가 이제 문제인데 베로니카 우리 행복도를 꾸준히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이제 토비가 문제죠. 토비랑 옥타비아가 문제인데 토비 눌러보시면은 세금 만족도 마이너스 10%. 이거 관리가 안된다. 관리가 그리고 무역소 진행되고 있고요. 녹화 내가 할게. 만들고요. 와, 점점 이게 어렵다. 그리고 이제 외교. 외교 탐험을 하고요. 탐험하시고 그 다음에 무역소 만들고 있죠. 무역소는 진행이 되고 있고 범죄자 배당금 300원 12번을 받아야 되네. 어둠의 그림자 무역회사. 잠깐만요. 이제 무역소를 여기다 만들고요. 재료 다 있으니까 만들어진 거겠죠? 됐고 여기를 못 올라갑니다. 아, 이게 문제예요. 못 올라가요. 그러면은 이걸 부시고 취소명령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 여기다 기반을 또 만들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법.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줘야 되고, 여기는 이제 물 저장 탱크처럼 계속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무역 가보고 잘 되고 있습니다. 범죄자 밑에 하트 표시 있는 애 감옥에 넣어야 돼요. 밑에 검정색 하트 표시 있는 애 찾아보세요. 여기 있다. 베로니카다. 베로니카 왜 그랬지? 찾아봐야 돼. 베로니카 과연 왜 그랬는지. 행복도 높은데 왜 그랬어? 돈도 많은 애가. 세금 수입 만족도랑 막 좋은 애가 왜 그랬어? 야, 베로니카 체포해야 돼. 으아, 으이! 일로와 너. 일로와. 일로와. 얘 이제 경찰을 지르면은 경찰이 알아서 해주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저쪽에다가는 이제 다른 애. 행복도가 낮은 애를 넣어주면은 돈을 많이 버는 곳에다가 넣어주게 되면은 얘네들이 행복도가 좋아져요. 토비를 여기다 넣어주게 되면은 토비 행복도가 좋아집니다. 와서 토비가 뭐 하는 애지? 토비 Where is 토비? 여기다 토비가 토비가 가죽공방이죠. 가죽공방 여기다 놓고 이제 가죽공방 있다가 다른 인원을 넣어주면 됩니다. 얘네들이 이제 또 놀고 있죠. 가죽공방 계속 돌려줘야 돼요. 가죽공방은 계속 돌려줘야 되고 이제 3개 남았네. 3개 넣어주면 되고 일로 와서 외교 왼쪽으로 계속 한번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 이거 좀 만들어줘봐. 벽돌 석재 3개 간다 얘기했죠? 휴거 좋아요. 이것도 이제 제가 만들고
탐험 중 38%. 와, 오래 걸린다. 이 게임 진짜 은근히 막 관리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얼마나 올라갔지? 보세요, 다시 중산층 한 명 올라가질 않아요. 올라가질. 아, 뭐가 부족하지? 기름. 기름 감안은 잘하고 있는데 기름이 왜 안 하지? 다시 한번 기름을 세정을 다시 해봐야 되겠다. 기름만을 딱 생산하게끔 한번 세팅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충족이 될 텐데. 무역소에서는 주변 지역을 탐험하고 외국과 무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탐험을 할 수 있구나. 어, 이렇게 탐험한다고? 아, 도시를 발견해야 되는구나. 그 도시를 발견하게 되면은 그 도시랑 선택을 한 다음에 무역을 한다. 그러네요. 도시 주변에 스산함 기운이 나오고. 오케이. 없어요. 계속 왼쪽으로 가봐. 적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저희에게는 지금 두 명 있죠? 두 명? 두 명. 병영과 여기 훈련소 두 명 있고. 많이 못 넣는다는 게 좀 아쉬워요. 왜 여기다 여러 명을 못 넣지? 여러 명을 넣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물은 어느 정도 많이 있고. 그쵸? 물 29개. 그러면은 여기 있다. 자연인. 오, 좋다. 어, 좋다. 자연인을 많이 뽑아야 돼요. 자연인. 자연인. 이제 침대 하나 더. 기반. 침대 하나 더 하고. 얘네들 세금 한번 쫙 걷어요. 얘들아, 세금 줘. 이게 돈 다 걷었죠? 여기 세금 걷었고, 이제 세금을 다시 빼요. 이거를 재산이 아니라 소득으로. 정책 보시면 이제 소득으로 해주시면 되고, 돈 만 원으로 벌렸죠? 만원 상위로 바뀌었어요. 됐습니다. 공부도 하고 탐험도 완료되고. 11,000원까지 올라왔네. 11,000원까지. 우리 조폐소에서 계속 돈 뽑고 있어요 지금. 조폐소에서도 돈 계속 뽑고 있고. 야, 어딨냐? 이런 데로 가야 되나? 설마? 이런데? 지도상에서 있는 그런 데로 가야 되나?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여기 뭐 괴물 있고. 성이 여기 있으니까 이쪽에 마을에 하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마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보물이나. 여기도 마을 있죠? 우선 여기까지 한번 가보죠. 아무래도 왠지 그런 거인 것 같은데. 그런 거일 것 같은데 한번 가보죠. 오케이. 조폐소에서도 돈 계속 지금 뽑고 있고요. 25PI 가치. 하나당 25피 하면 250인가? 500이네?
금덩이 캐야 되겠다. 와, 금이 대박인데? 금을 캐려면은 탐험을 해야 돼요, 탐험을. 여기 꿀벌. 3. 3 넣으면 포인트가 들어갈까요? 얘네들이 이제 놀죠, 또? 노는 애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또. 이게 3, 포인트, 18포인트가 됐고, 얘네들 노니까 다시 기반을 다지게끔. 기반 놀이해, 빨리. 또 기반 만들어. 만들고. 우선, 오케이. 쳐들어왔다. 가죠, 이제? 두 명의 전투 요원이 이제 가서 싸웁니다. 야, 나못 가. 나못 가. 와우! 얘네들 지금 싸우고 있나? 싸우고 있죠? 어디냐? 지금 밑에다. 밑에다. 됐어요. 오케이. 야, 더 해야 되겠다, 이제 전투요원. 나디아랑 오리. 행복도 많이 올랐죠? 오, 좋아요. 43까지 올랐습니다. 28까지인가 떨어졌었는데, 계속 얘네들을, 거기에 맞춰가지고 계속 바꿔줘야 돼요. 2칸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2칸까지 올라갈 수 있고. 여기 꿀벌 있고. 여기 또물 있죠, 여기 물? 이거 한번 제가 캐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지. 이거 일랍 포인트 그럼 또 얻을 수가 있고요. 이거는 뼈이고, 뼈. 뼈인 것 같고. 이 게임도 탐사를 해야 돼요. 탐험이라는 요소도 이 게임에 있기 때문에. 연구 포인트, 와우. 얻을 수 있고요. 이제 또 연구를 해야죠. 뭘 연구를 해야 좋은지 모르겠는데, 아, 이거. 여러 가지 걸로 또, 이게. 시민 명단 행복동가 뭐였지? 생필품. 생필품. 아, 이거 말고. 어디서 봐야지? 여기서 생필품. 아, 이런 거 만드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밀랍. 수공 예방. 생필품, 팔. 이거 세 개는 지금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 세 개는 지금 만들 수가 있는데. 나머지 것들. 제약소에서 이게 뭔지 모르겠잖아. 제약소에서 이걸 만드나?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뭔데? 밀랍도. 그러면 밀랍을 해봐야 되겠다. 밀랍을. 그러면은 벌. 연구하기 보시면은 양봉장. 벌꿀. 지금 밑에 있으니까 벌네 마리 채취해 가면 되니까. 이거 연구하죠. 양봉장으로 해가지고 밀랍 해가지고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아, 여기 뭔가 지금 뭔가 얘가 일을 안 해요.
뭔가 일을 안 해요. 여기 다 빼버리고 이렇게 이렇게 했다가 다시 기름만 생산하도록. 야, 기름만 해. 기름만 그냥 기름만 주구장창 생산해봐. 꽃잎은 많거든요. 보시면은 꽃잎은 130개 씁니다. 많아요. 이렇게 저것만 주구장창. 뭔가 보구가 걸렸는지 몰라도 픽시는 또 어딨어? 픽시 지금 여기 돌아다니죠? 얘가 지금 지 일을 안 하고 직업을 먼저 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 다 빈곤증이에요. 빈곤증. 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집부터 지었니? 오케이, 여기다 이제 여기다가 지정 자연인 자연인. 오케이, 자연인 얘만 배정을 해주면은 됐고요. 그 다음에 벌 잡으러 갈까요? 벌, 벌 네 마리, 벌 네 마리. 양봉장 있고. 칼 꺼내서 훔쳐. 일로 와. 아프다. 꿀벌 두 마리. 요새 꿀벌이 계속 나올 거예요.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죠. 나올 거예요. 근데 17포인트 꿀벌을 넣으면은 18포인트 다시 늘어나고요. 양봉장 지금 97% 됐고요. 양봉장을 여기다 만들까? 여기도 계속 길이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됐다. 꿀벌 4마리가 있어야 되는데 꿀벌 4마리. 자, 행복도 계속 행복도를 확인하셔야 돼요. 보세요. 얘 코난 너 왜 그래. 와, 수입이랑 세금이 마이너스 10이네 그러면 코난을 수입 많은 데다 넣어줘야 돼요. 여기다가 연구소에다 집어넣자. 연구소, 연구소가 돈을 많이 주거든요. 편안하면서도. 코난, 아, 코난, 코난을 여기다가 코난 코난이야. 코난 어딨냐? 코난, 코난은 뭐였지? 그러면 아, 코난 안 봤다. 코난 뭔지 안 봤다. 어, 코난, 코난. 아, 여기구나. 초지, 초지가 지금 이제 많이 있을 건데, 에이 몰라. 계속해. 일 계속해. 뜨뜨뜨. 양봉장 됐다. 벌 한 마리 더 나왔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양봉장. 야, 오케이, 벌 하나 더. 벌 나왔다. 양봉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봉장을 해가지고 초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얘네들이 여기까지 주스로 오는구나. 멀리까지 주스로 오네. 오, 잘하는데 애들이? 할 일 없다라는 거예요. 저 말인 즉슨 지금 내부에 할 일 없다라는 거예요. 내부에 할 일이 없다. 얘 지금 픽시 어디 갔냐. 야,
픽시야 일 좀 해라. 굉장히 일을 안 하네. 왜 자꾸 이거 픽시 이상하다. 버그 걸렸나? 와서 시민 배치 내로 됐고요. 자연 이거 탐험 무역도 계속 해야 되고 여기까지만 이제 가보고 지금 벌레 있는 곳 거미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 여기 이쪽으로 와서 이쪽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여기까지 한번 탐험을 해보고 아마 던전 같은 것도 나오지 않을까란 예상을 해보고요. 이제 와서 건설, 생산, 양봉장. 양봉장 이거 싫어요? 여기다 해야 되겠네. 양봉장을 잠깐만. 양봉장 꿀. 아, 저 꽃잎에 들어가면 또 꿀이 4개씩 나오는구나. 이거는 꿀 벌 4마리. 지금 저희가 필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면 다시 꽃잎 만드는 농장이 또 필요해요. 화원이 필요하고. 와, 이거 확인해야 돼요. 양봉장 하겠습니다. 여기다 양봉장 만들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농이가 필요하죠. 농에 그거 그 생산 라인 가보면은 수공 예방 초 이거 필요하죠. 껌 수요충이 막 와우 파피루스로 종이도 생산할 수 있고 6개씩 그럼 이제 이것도 연구하고요. 조향소 생필품이 빈곤층은 없고 이건 이제 위에 것 같고 여기도 먹거리지. 이건 그냥 먹거리? 그냥 먹거리. 과실주 100원 이걸 하면은 돈을 꽤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맥주 통나무도 있어야 되고. 지금 문제는 이게 문제다. 얘를 안 되겠다. 윌로 바꿔봐야 되겠다. 왜 일을 안 하지 진짜. 그 다음에 64 돈은 잘 벌리고 있고 여기다가 화원. 네, 이제 화원도 하나 놔야 될 것 같고 불 뜯어버려. 불 뜯어버리고 잘 가야 됩니다. 떨어지면 큰일 나요. 이쪽으로 내려갈 순 없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파워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아니면 여기다가 기반을 하나 놓고 가든가. 티아나 왜? 힘 줘 힘. 여기다가 기반 놓고 여기 흙 들고 넣고 청사진 만들면은 되죠? 어차피 여기도 부셔야 되고 토끼굴 부셔야 될 것 같은데. 됐어요. 뭐 이런 쪽으로 이쪽으로 해서 쭉 가면 될 것 같고 별거 없는 것 같고 금을 찾아야 돼. 금은 아마 더 밑에 단계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수공 예방 잘 되고 있고요. 저쪽 되고 있을 거고 내가 지금 꿀벌
점점 밑으로 내려가 봐야 됩니다. 계속 이쪽으로 해가지고 내려가 봐야 되나? 금 하나당 200원이기 때문에 이거 무슨 뭐 토끼 같은 거 있는 것 같고 수공예만 끝났고 이게 다시 파피루스입니다. 파피루스 채취하고 있어요. 이거 채취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채취소 가면은 채취소에서 멀리까지 해가지고 채취하고 있어요. 세금 좀 세금이야 뭐 천천히 채취해도 되고. 오 잘하고 있어. 탐험 완료됐고 수공 예방 완료됐고 수공 예방도 수공 예방도 초를 위해서 해야 되고. 근데 우선 좀 기다리죠. 좀 기다리고 외교 보시면은 여기 해보자. 여기 왜 발견이 안 되는 거야? 이쪽으로 좀 가볼게요. 어차피 뚫어야 되니까. 금이 발견되면 대박일 것 같긴 한데. 계속 직진. 벌꿀장 먹거리는 우선 괜찮고 51 있으면은 우선 잘 되고 있는 거고요. 조폐소 잘 되고 있고 무역소 지금 마을을 발견 못해서 그렇지 마을만 발견하면은 될 것 같고. 훈련소를 더 만들어야 되나? 경비병 민병대 재빠른 병사입니다. 짧은 창으로 무장한 경비병입니다. 빼고 이쪽 와서 병영으로 보시면은 철퇴병 이걸로 하죠. 됐고 더 놔야 되나? 여기도 뚫어버려서 물 빼내면 되고요. 물은 더 많아질 거고. 우선은 탐험이 문제네요. 탐험 마을을 발견해야 되는데 마을 발견을 할 수가 없네. 여러분 마을 좀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금 300원 현재까지 지금 총 3번 받았습니다. 3번 받았기 때문에 지금 900원 얻었고 필요 없으니 내 돈 돌려줘. 그러면은 15,490원이 되지만 이걸로 이렇게 돈이 벌리네요. 10,000원 넣었으면은 그러면 제가 허덕였어요. 5,000원밖에 없어가지고 막 총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돈을 뽑고 있기 때문에 돈은 늘어나고 있고. 좀 기다렸다가 와 여러분 정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드디어 포레스타 드디어 발견을 했고요. 자 이제 선물하기 하려면은 돈이 틀려요. 조폐소가 틀리고 여기서 무역을 하려면은 여기랑 선택한 다음에 내 도시에서 이거네요. 이거 포레스타에서 내 도시로 오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이거밖에 없어요. 무역하기? 우호도가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통 이렇게 해야 되고. 와 진짜 어려웠어요. 그럼 이거 하려면은 이제 조폐소가 아니 그 은행이 있어야 돼요. 은행이 있어야 보시면은 피아를 환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보시면은 개신단이랑 소신단 이두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만들었고요. 소신단 누런소가 일을 잘하오. 전체 시민의 작업 효율이 10% 증가합니다. 검은소도 일을 잘하오. 능력을 유지하는 매 1초마다 건물 주 검은소도 일을 잘하고 능력을 유지하는 매 1초마다 주변 건물의 생산 작업량이 10% 채워집니다. 이거 그럼 가운데쯤에 떠나야 되겠잖아. 이거는 그러면은 그쵸? 우선 한번 활성화를 해보겠습니다. 활성화하면 후 누런소가 일을 잘하고 이거는 그러면 가운데 떠나야 돼요. 여기쯤에 있다 나와가지고 주변 일을 잘 하도록 해야 될것 같고, 저쪽에 이제 개신단이 있습니다. 개신단. 이쪽에 개신단이 있고, 이제 개신단을 킁킁 주변에 있는 적의 서식지를 찾아내 탐지해냅니다. 3초 동안 기절시킵니다. 한번 해보죠. 숭. 여러분. 아, 신단이 하나당 하나입니다. 하나. 와. 보시면은 안 돼요. 쥐신단. 아, 이걸 키게 되면은, 와, 이렇게 해서 150원 날랐네요. 150원. 아니, 1500원. 와. 신단은 하나당 하나씩 해야 된다라는 걸. 아이고, 돈 많이 날렸다. 1500원 날렸네요. 자, 오늘의 와인 이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다.